반갑습니다. 2022년 8월 20일입니다. 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게임이 끝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논문의 저자 김현탁 교수가 네이처에 아가리 닥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독일에서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 네이처에서 그 독일 대도하인 뭐 항아울인지 산아울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한그 부분 때문에 네이처에서 이거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또 논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논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뭐 신문 뭐 일개 그냥 찌라시 신문이지.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김현탁 교수가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초전도체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하는 아주 뭐 정말 뭐 대도아인 뉴스다. 신경 쓰지 마라. 뭐 요렇게 지금 답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김현탁 교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기 보시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가 된 우리나라에서 초엘리트 과학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김현탁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됐다. 과학기술을 내가지고, 예전 기사인데요.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갖고 모두 등재가 되신 분이에요. 그만큼 똑똑하신 분이고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아예 그냥 막저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네이처에서 실린 거는 초전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씹닥거렸다. 예, 씹닥거렸다.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 현상은 초전도체가 맞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세계에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인물사전에 다 등록될 그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사기라고 여러분들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분의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초전도체가 맞다. 예, 초전도체가 맞다. 그러면 네이처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 네이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초전도체는 그게 맞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거를 예전 거에 그러한 부분들을 못 봤다. 이 부분이에요. 본인이 이야기를 직접 등판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취재로 지금 했죠. 이거 SBS에서 가지는 못하고 취재만 한 거예요, 취재만. 자,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초동지적, 뭐, LK, 지금 LK 이거 뭐, 99 다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진짜 안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체 연구소, 뭐, 이래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현탁 교수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서 준비하고 있다. 리뷰 리포트가 올 텐데, 조만간에. 네이처 기사는, 여기 완전 팩트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이처 기사는 초전도성을 보지 못한 연구자들의 경험을 적어서 모은 것입니다. 기다만 드십시오. 우리 논문은 초전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팩트 폭행에 그냥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분이 그냥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분은 세계에서 3대 그 인물이 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분은요, 노벨상 후보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똑똑하신 분이고, 그만큼, 이 학자라는 거죠.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이처 너가 시딱거리지 마라. 너가 모르니까 너가 저런 개소리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굉장한 겁니다. 8월 19일 밤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자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왔다야 대박이다. 조금만 지나봐라. 우리는 결과를 내겠다. 여러분도 그 인터스텔라 그 뭔지 인터스텔라 그 다 봤죠? 영화. 기억나시죠? 그 앞에 포스터. 자, 포스터 한번 볼까요? 인터스텔라 포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면 와, 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딱 나오죠? 어디 갔노?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답을 찾았다.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서 와, 여기서 김현탁 교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예, 여기 보면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답을 벌써 찾은 거예요. 김현탁 교수가. 여기 김현탁 교수인데요. 이분이 김현탁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이거는 시작 그냥 바로 그냥 팩트 폭행을 갖다가 10번 20번 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조금만 지나봐라. 예를 들면 2년이 걸렸다. 이거 금속 전원체 연구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1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한 달이 안 됐다. 지금 상온 초전도 관련해서 너무 뜨거워져 있으니까 약간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도 오히려 좋은 거다. 정말 이분이 완전히 팩트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에 아주 운연 중에 모든 그 뜻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은요, 여러분들 어쨌든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땅덩어리 콩만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할까요?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벌써 중국은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저거가 특허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중국 저 짱깨들은 우리의 논문을 보고 그 레시피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저거가 특허 내려고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초전도 협회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국은 벌써 나가고 있고요. 어제 안에 일본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LK-99가 나온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딱거릴 동안에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벌써 이권 잡으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주식을 떠나서 이 LK-99가 이러한 학자분, 이렇게 유명한 김현탁 교수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너무 많은 만들어낸 이 교수가 무슨 무슨 동네에 있는 무슨 그런 교수님이 아니죠. 세계에서도 유명한 세계 3대 인물사전에 등록되는 노벨상 후보까지 들어간 이분이, 과거에 들어간 이분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초전도 어체를 경험을 못한 분들의 말이다. 개소리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3일 전에 뭐랬노? 와, 내가 또 맞췄네. 내가 뭐랬노? 네이처 개소리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고, 이거 보면 내가 분명히 네이처 개소리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이처 개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이처 학술지 개소리만 하는 중. 좀 이거 써놨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초전도체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해되시죠? 지금 저자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이처 보고 아가리 닥치라. 너가 처음 보지도 않은 놈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아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도 좀 이야기를 세계 여러 사람 보고도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 있으니까 조금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슈가 돼 있으니 과학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분들은 진짜 과학자인데 이게 각종 이권이 달려있다 보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도 되면 뭐 김현타 교수나 컨덕 연구소나 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줄 때 되지 않았냐. 이석배 뭐 대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컨덤에서 만든 이 LK-99는 초전도체가 맞다. 게임이 끝났다. 저는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게끔, 뺏기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정말 대동단결을 해야 돼요. 이거 뺏겨버리면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겁나 뺏기죠. 반도체 겁나 뺏기고, 자동차 겁나 뺏기고, 휴대폰 전부 다 뺏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기초과학이 정말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일본이, 예, 바로 섬나라 저 일본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고 또 개소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나라는 벌써 샘플이 나오니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바로 네이처 보고 그냥 게임 끝났다. 저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보지를 못했으니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기다려봐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낸다. 분명히 김현태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응원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된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하나의 부가가치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자가 이래 이야기한 거는, 거의 그냥 쐐기를 박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요, 이분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과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는, 정말 대박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이 정확하게 8월 19일, 어제죠? 어젯밤에 답장을 남겨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연구자들의 경험이 적어서 모은 것이다. 이것도 완전히 그냥 이분이 완전히 저거 개소리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저거 개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학자가 어떻게 또 개소리를 하겠습니까? 내라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확실히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말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세요. 예,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 물리신 분, 수익 나 있는 분, 저희는 참고로 지금 150% 수익 중입니다. 예,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은 010-8260-9542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도 보내주세요. 예, 제가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010-8260-9542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앞으로 제일 빠른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